까마귀 제일 좋아해요. 예? 까마귀. 까마귀? 예. 까마귀 새해가 좋으시냐고. 뭐 좋고 나쁠 것도 없지 뭐. 까마귀가 굉장히 영향이야. 아. 그 전라도 특전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시골이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한 분이 까마귀 새끼를 길렀어요, 집에서. 이렇게 길렀는데, 까마귀는 가랭이 없이 니가 넣어주면 다 살죠. 그대로. 근데 그 까마귀가 그 할머니가 저 은사가 있으시니까 항상 저 마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앉아있다 일어나면 아이고 아파 아파 하잖아요, 애들. 근데 까마귀가 똑같이 힘내네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말해요? 예. 네. 까마귀가? 앵무새처럼 그렇게 살다래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그 강아지들한테 야단치지 않고 저기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야단쳐요. 할머니가 하는 대로. 그때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유, 저놈을 좀 아미탑을 연구를 시켜드리면은, 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까마귀라는 놈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5년 동안 기억을 한답니다. 5년 동안을 잘 기억을 하고, 까마귀가 누가 뭐, 길에서 어떻게 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장례를 치러요. 장례식을 합니다. 아. 새들 중에 그런 새가 없대요. 길에서 이제 까마귀가 죽었는데, 그 까마귀들을 불러요. 한, 저기, 대장 까마귀 있는 거 봐. 불르면 한 30마리 이상 쫙 그 죽은 까마귀를 주위를 다 이렇게 하고 묵념 비슷하게 좀 저기 주댕이를 땅을 뜨게 되고 아우 정말로 그 마지막까지 그 왕의 까치는 몇 개까지 남아요. 그 뭐 파묻지 나쁜 것 딱하네. 근데 자기 스스로는 파묻지는 못하지. 그렇지 그냥. 근데 그거 그 장면들이 미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까마귀에 대해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대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답니다. 기억력이. 자기한테 해보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복을 하려고 그런대요. 자기한테. 굉장히 영리하대요 까마귀가. 까마귀 한 마리 빌려 지금 길렀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죽으려고 까마귀 울면 사람 죽어서 이 안에 아빠 사람 죽는다고 알려준다고? 까마귀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안 주잖아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일단 어떤 옛날 어른들이 까마귀들이 많이 울면 누가 알아 또 천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봤었는데 오히려 서양에서는 까마귀가 굉장히 영리한 새로다 이렇게 불려준다. 그 어미가 나이가 많고 먹이를 못하면 새끼가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효를 상징합니다. 까마귀. 굉장히 영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단호하지만 까마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까마귀 한 마리가 이제 좀 잘 좀 길러서 연구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 자, 오늘 124쪽에 조주선사. 어쨌든 조주선사는 중국 역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사셨던 분이고 하도를 공안을 가장 많이 이 스님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주 스님.
키가 좀 작았다고 그래요. 어떤 노파가, 이렇게 한 말이죠. 나이 드신 노부사님이 조조 선생에게 재물을 시도하고 대장경 복숭을 청하였다. 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 선상을 한밭 본 뒤에 말하였다. 대장경을 다 읽었소. 이게 법상에서 법문을 이렇게 조조 스님이 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보사님께서 그 스님께 시주를 하면서 좀 독경을 좀 스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내려와서 선상을 그러니까 법상에 법상을 한 바퀴 돌고 독경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 소식을 혹시 좀 알아차리신 분? 독경을 청했는데 법상을 한 바퀴 돌고 독경을 다 마쳤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아시는 분? 우리 저 도사님이 안 나오시네요, 우리 도사님이. 요새 일이 좀 있어서 나오기 어렵대요. 도사님 없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심심해. 아, 제가 이 그 반야다라의 그 스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렸어요. 그 달마스님 스승이었다는 한번 말씀 드렸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향지왕의 향지국의 왕이 나라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스님들을 다 초청을 해서 공자로 오셔서 스님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좀 경을 읽어주십시오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계셨어요. 경을 읽고 있는데 바야다라 스님은 자선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대중들 보니까 다른 스님들은 독경을 열심히 하는데 왜 유독 반야다라 스님만 자선하고 있다 이죠. 그래서 향지왕이 물었어요. 다른 스님들은 열심히 독경을 하고 계신 덕제 스님은 응? 자선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반야다라 스님이 답을 한 적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 유지를 하는 거야? 독경할 대상이 없잖아. 예? 독경할 대상이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 왜냐면 다음 차가면 달져 먹을 거 아니니까. 그걸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참. 그러니까 아이들 직지를 강의하는 직지의 그 실체에 대한 부분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 바다다가 그 스님께서 12부 대장경, 근데 12부는 지금 교학적인 부분에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 법문한 것을 12번 이렇게 나눠서 12부라고 해요. 보통 우리 이제 8만 대장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아직 교학적인 차원에서 12부를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아함경, 방등경, 이거 쭉 설명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부 경에 나는 승을 들으시고 내뱉는 순간에 12부 경을 다 경을 읽고 싶다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직계 신체가 뭐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이라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그 마음 작용이에요. 그 팔만대경이나 이 직계에서도 본래의 생각하기 전에 자리를 일러주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팔만대장경은 더워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파가 노부사님이 조조스님께 독경을 청했는데, 이 경상, 저, 법사를 한 바퀴 돌면서 그냥 맞췄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이라는 게 다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마음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직지에 그 본 이름이 이종옥처럼 안 했겠죠? 매매하는 거 보지 말고 그냥 예? 우리 거사님 눈만큼 봐 생각 안 들어. 저요? 해봐요? 조. 괴구라상 초로 불조 직지 신체 요조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괴구라상 초로 불조 직지 신체 요조. 예, 이 그전에 김만식 보살님이라고 계셨었는데 지금 대전을 이사 갔는데 경기도 쪽으로 아들 쪽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 보살님이 바로 지금 맞은편에 여기 네. 거기서 그때 법륜 스님이 와서 강의를 했다고 있었어요. 금강에서. 금강. 금강에서. 근데 그때 법륜 스님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깜깜하더래요. 그랬더니 그냥 대놓고 막 응? 저는 그 산들 앞에 난들 앞에서 너마다 할 정도로 명명을 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때는 서울에 와서 그걸 새기를 못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도 그걸 알지 못하라는 거지. 그래야 법당에서도 그렇고 보다님은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지적받을 때에 그때 마음의 어떤 자극을 받은 것이 그걸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경향이 된다고 해요. 그건 이제 걱정 말아야지. 다시 한번 거꾸로 하는 거지. 거꾸로. 거꾸로 못해요. 이거. 써놓고 이거야. 진짜. 거꾸로는 안 돼요? 대상경은 다행으로써 어떤 사람이 돌아가서 노파에게 선사의 말을 전하니 노파가 말했다. 지금 대상경을 복숭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어찌하여 선사님은 반만 읽어주셨을까? 반만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라 반만 이 노파가 다른 분들을 물어본 거야. 물어보니까 그 대답한 사람이 반만 읽어줬을까?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에, 그러니까 경이라는 자체가 에, 어떤 경이든 간에 그건 길경자예요. 길경. 즉 하나의 마음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경이에요. 우리 마음. 마음 심자. 그러니까 심경이라는 말 쓰잖아요. 심경. 마음 심자, 길경자. 마음을 일러주기 위한 길. 그게 경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속인 행자가 스님들을 시험하려고 말했다. 참, 요런 분들이 가끔 요즘 말씀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혼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어떤 거사님인데, 자기 딸은 처음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할 때는 자기는 철야를 수없이 해봤대요. 아주 뭐 깊이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지 책을 보고 이렇게 스님한테 여쭤본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 한 시간씩 밖에. 아주 어떤 데는 지겨워. 지겨울 정도로. 이 사람도 얼음 같은 걸 엄청 해본 거예요, 얼음을. 그 얼음을 많이 봐서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틀린 데도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서 많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봤는데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자기가 말하면 그걸 통했다는 게 그. 그러니까 이게 아르마리는지 아는 걸 가지고 그러는 거래. 내가 그래서 전번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질문할 테니까 본인이 답을 해봐라. 그러니까 전번에도 내가 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닮았으니 섭지가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잘 나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다른 스님, 눈앞에는 컵이다. 이렇게 해도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컵이다. 뭐 스탠드다. 아니면 너다. 어떤 표현을 해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달마 스님의 본래의 달마는 오는 적이 간 적도 없는 거예요. 그 달마가 왔다를 오는 사람은 아직도 본래의 그 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거든. 묻는 것이 모르는 건지 모르는 거긴 한데, 달마 스님이 저쪽 뜻이 뜰 앞에 잔나무나, 잔나무도 이름이야, 그냥. 그러니까 서쪽에 온 뜻도 따로 없어. 온 적이 없으니까. 그 질문도 엉뚱한 질문이지, 그러니까. 답도 어떻게 보면 엉뚱한 답이잖아요. 그 질문도 엉뚱한 질문이고 답도 엉뚱한 질문이야. 그러면 그 어떤 표현이라도 다 엉뚱한 질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 고성들 가운데도 망공 스님 당시에는 상당히 선지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았으니까 스님 한 분이 딱 질문을 편지로 다 보내. 그때 당대일 때 선지식이라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그 답들을 보면 다 틀립니다. 답들이 왜 틀린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용 차원에서는 어떤 말인지 입을 때도 다 답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그, 지금 내가 그 직지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바로 어록에는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 보살님이 열심히 정진을 했어요. 열심히 정진해. 한마디로 정진을 해서 어느 정도의 눈이 열렸어. 나이 든지 들굴해서 그때 자기에게는 막내딸이 있었는데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선방에 선원장을 찾아가서 혹시 여기 젊은 스님들 가운데 열심히 근기가 있는 스님이 있으면 제가 모시고 한 10년 동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원장 스님이 한 명을 추천해 줬잖아요. 그 스님을 이 보살님이 자기가 거처하는 바로 뒤쪽에다가 토굴을 하나 져가지고서 그 스님을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하루에
세 번씩 공약을 매일 같이 이렇게 해서 뒷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10년 됐어, 10년 정도 됐어. 근데 막내 딸이 나이가 들었는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노무사비 10년 동안 뒷받침을 했으니까 지금 내가 한번 공부가 됐는가 안 됐는가 를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노파가. 그래서 그 딸을 시켜. 저녁에. 딸을 시켜가지고 그 딸에게 요염한 모습으로 화장도 시키고 좀 아주 그 좀 유혹하라고. 단점을 좀 달, 이제 한 거지. 입술도 반짝반짝도 빨리 빨리고. 그래서 저 공약을 가지고 그 딸을 시켜서 이 선생님이 참 열심히 하거든요. 흔들림 없이. 그래서 저 공약성을 이렇게 방에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밥상에 뒤돌고 나가는데 이 딸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선생님 공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 공약을 다 마쳤어요. 다 맞춰서 상을 에어프레스라 돌린 다음에 이 아가씨가 그 스님 가까이 가서 앵겼어. 앵겼단 말이에요. 어머니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앵기를 한 다음에 스님 이럴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망공 스님이 여러 스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아. 하는 것을 편지로 다 띄웠던 거예요. 망공 스님이? 예. 아.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스님은 뭐 호랑이가 물을 만나는 경우다. 뭐 어떤 스님은 호랑이가 산을 만났다. 뭐 어쨌든 기분이 따뜻하다, 뭐, 온갖 표현을 다 했어요. 다 틀려. 근데 이 스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아, 스님, 이럴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는데, 고국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 같구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아가씨는, 내가 이렇게 스님한테 앵겼는데도, 이 스님은 보통이 그 아니시구나. 우리처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느낌이 좋으니까 예. 아, 뭐 기분이 좋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감정을 느끼되 거기에 그 흔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답답한 얘기지 보이네. 아니 그 스님이 얘기한 거는 자기 그 상에 있어서 그렇게 뭐라고 하나. 우리 회장님 같은 거 어떻게 답변했어요? 참 우리 조선님과 만났을 때 옮겼을 때 그래서 이 아가씨는 어쨌든 나무에 매미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은 그대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어머님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답을 하대 그러니까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이놈의 새끼냐 10년 동안 뒷바라진 거 이놈의 미친놈만 길러놨고 또 쫓아가서 스님을 내쫓아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여기서 그 스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은 그 토굴이 불을 태우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그 토굴을 불을 태우지 않았을까? 그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그 어머니 입장, 어머니 눈 맞는 사람이야. 어머니 입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야.
입을 다물지 않나요? 아니, 근데 물었으니까,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요지를 잘 아셔야 돼. 이게 선, 채무 질문이냐, 아니면 용의 질문이냐, 이지.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입을 떼면 안 하는 거지. 아니지, 입을 떼면은 입을 떼면 따지는 거지. 용에서 물고 있으니까. 용에서 물었으니까. 어떤 거는 답이 맞는 거지. 예? 답이 맞는 답이지. 어떻게 보면 맞는 답이야. 속인 거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좋으면서도 그렇게. 아니지. 고문남. 인간으로서의 인간으로서 그렇죠. 자기가 그 아가씨를 앵겼으면 그냥 좋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까 고사님 말씀 집착은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느낌은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걸 왜냐면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순수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속이지 않고. 근데 그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이게 바로, 수행자의 법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끄달려 가느냐, 안 끄달려 가느냐. 그 다음에, 느낌을 물었잖아요. 느낌 물었으니까, 그냥. 좋다. 10년 동안 혼자 있다고 얘기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자기가, 그, 자기 자신을 속인 거야.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였다 이랬지, 그 보살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만공수님이 많은 스님들이 대답을 하고 보면은, 기계인과 말절을 다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 용해에서 물었기 때문에, 방금 예를 들어 어떤 표를 얘기해서 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니까 아까 우리 이장님은, 체에서 그런 거라고 보고서 말씀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일단 앵겼을 때 스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물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지금 기분이 어떠냐. 이 마음에는 본래 뭐 좋거나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용해서 묻게 된 거지. 질문 자체가. 만약에 지금 체에 대한 질문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건데 체라고 하는 건 이제 큰 스님들이 법장에 딱 올라와서 주장들, 이런, 일러라 얘기하자, 일러라. 이건 바로 체에서 묻는 거예요. 왜냐? 주장자의 본래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라, 이렇게. 보여주고 일러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주장자라는 거에 끄달려가면은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끔 저희 은사진대 날에 뭐 염증 가지고 야 그걸 일러라 이러니까 보살님들이 염증이다 말했는데 그런 것은 바로 묻는 게 말없이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체에서 묻는 거. 왜냐? 체 자체는 입을 뜨면 그렇죠. 이따 어때를 떠났으니까.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체들 눈을 뜨지 않으면은 즉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막 이제 분별하는 거야. 눈만 깜빡거리고 이거 뭘까 뭘까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제 분별을 하는 거야. 이게 용인과 체인가 막 머리를 풀리지.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딱딱 나와야 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식을 아는 것은 지식을 또 해주려고 그래. 지식을 알려고. 그래서 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예, 이 거사되니까 행자 생활을 저, 하려고 전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게 아마도 이런 분들은 석가에 출가해서 책을 많이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열과의 돈이 있다. 만약 누구든지 한마디 말씀으로 깨닫다면 해준다고 이 돈을 다 주겠다. 여기서 관을, 식관을 얘기하는 건 이 돈이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관. 1관, 2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으네요. 스님들한테 이 거사님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나한테 돈이 열과 있는데, 예, 누구든지
한마디 말씀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이 돈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돈을 주겠다. 조조선자는 살과를 쓰고 떠나버렸다. 예. 이게 여기서 이 사람이 거사가 스님을 실험을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아침마당에 그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다른 부분이 아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쪽은 무조건 다 100% 상금을 탈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고, 100%야. 누구든지 1억을 탈 수 있어. 1억. 근데 이제 한쪽에는, 이쪽에는, 한 98%의 당선률이 있는데, 3억 있고, 그 다음에 98%는 당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5억. 그리고, 당선 확률이 없는데, 곳이 다 한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은 대부분이 확실한 그 곳에 다 선택을 합니다. 1억을. 1억을 확실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이 그 5억을 욕심을 둔다는 거예요. 5억을 욕심을 둔다. 당선은 당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그쪽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유해 욕심이 그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실험을 해봤는데, 곰하고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그런 걸 써요. 그러면은 이것을 두 개로 묶은다고 하면은 어떻게 묶겠냐의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거대는 어떻게 묶겠어요? 곰하고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네. 그럼 원숭이가 바나나 물고 곰 등어리 타고. 원숭이하고 바나나. 원숭이가 바나나를 물고. 물고 곰 등어리 곰 타지. 네? 아니 두 개만 묶어야지. 두 개만 묶는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남은 거네. 아니, 이제, 곰하고 원숭이하고 바나나가 있는데, 네. 이걸 만약에 둘 하나로 묶은 다음에 어떻게 묶겠냐, 이제. 아, 곰하고 바나나 묶던가, 이렇게. 그렇죠. 원숭이랑. 원숭이랑 뭐랑 묶던가, 이렇게. 원숭이하고 바나나 묶고. 그러니까 이분도, 한국 사람들은 동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탁 바나나 원숭이 묶는다. 근데 식물하고 바나나가 묶는 얘기지, 외국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짐승은 짐승끼리 묶어야지 맞는 거지, 어떻게. 바나나, 그리고 맞아. 어떻게 원숭이 묶는 얘기지. 그럼 원숭이가 바나나가 좀 잘 묶을까? 원숭이가 바나나 묶었어. 동물은 동물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이렇게 묶어놔야지. 묶어야 맞는 건데, 한국 사람 대부분 그렇게 묶는다는 거야. 바나나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욕심이 개입 들어가는 거야. 아,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먹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님들한테 돈을 내놓고서 큰 스님한테 실험을 해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조조 스님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가루를 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야. 이 질문 자체가 보면은 이게 한마디 말씀을 깨닫게만 해준다면 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조선자는 사건 속에 나와버렸다. 이것을 들어 무게는, 무죄, 양재는 신성이 되고 싶어 했지만 신성이 되지 못하였고, 왕들은 단정에 앉아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말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중국의 그 관료직에 있던 분들이 스님들에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님들에게. 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열관을 돈을 준다고 해서 다 무슨 말을 했다면 이게 돈에 속은 거예요. 돈이라는 거. 성철 스님은 생전에 어쨌든 일본에서도 생불이라고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상자 분이 마산에 호기당이 있었는데, 호기당. 근데 거기를 이제 상자니까 들렸는데, 근데 그때 마침 신도한 분이 거사가 아마 시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불사를 한참 막, 저, 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고사님이 하는 말이 성철스님은 나머지 않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좀 이렇게 그날 행사할 때 제가 시주한 걸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성철스님이 고사님 저 훌륭하십니다. 그러시면은 주자, 주지. 저 고사님이 아주 훌륭한 말씀을 했다고. 그래서 말고 마산 시내에 그 루타인 쪽에다가 거기다 큰 간판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이름 크다 내려면은 거기다 갖다 대버린다고. 아니 고사님이 걔네 시내 쪽에 그 부끄러워가지고 그때서는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제도를 하는 방법도, 예, 상이 너무 강한 걸 알았잖아요. 자기가 시주한 걸 좀 공개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알리려면 마산 시내, 그 중심에 로타리 쪽에다 큰 간판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세우면은 많은 분들 볼 게 아니냐. 응? 우리 저래 가서 몇백 명이 오겠냐.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옛날 미라 가운데도 그 자리에는 금으로 이렇게 돈을 만들었을 때가 있었는가 봐. 금전이라고 해요. 금전. 이게 이제 관료 중에 그때 옛날에 있었던 분이 사과 박스에다가 옛날에 이만한 규장에다가 돈을 큰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참 도도 높고 훌륭하셔. 근데 법당이라는 규모가 아주 그 작아요. 근데 이제 그 보살님 생각에는 내가 시주를 해가지고 큰 법당을 져서 많은 분들이 이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거야. 했는데 그 보살님이 자꾸 이제 규정대로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에다 놓고 머리 덮은 거야. 스님이 거길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보살님이 불안을 붙거는 거야. 뭘 가져간다고 스님이 하긴 했으면 좋겠는데 본청한테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 대화를 하는데도 이 보살님이 계속 안 나가고 있어. 그걸 받아라 이제. 스님이 그걸 이제 아는 거지 않았어. 그 보살님 그래도 들고 가라고. 응? 들고 가라고. 그게 그 보살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때 인과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뭘 하면은 부터 이걸 한 걸 내사를 넘어가는 그 자체가 스스로 아침에
밥을 먹으면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똑같아요. 씹어 먹은 거지, 뭐, 누가 남의 얘기하는데 다른 무슨 소리 있어. 볼만 먹었다가 한번 떠들어봐. 자기가 먹은 거지, 다른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우리는 어떤 행위가 자기한테 그게 덕이 됐든 악이 됐든 간에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려면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자는 신선이 되어 되고 싶어 했지만, 이 요금은 아마 그 거사를 빗댄 겁니다. 신선이 되려고 했지만, 신선이 되지 못하였고, 어리석었다, 이제 어리석었다. 한교는 단정히 앉은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우리가 또 아셔야 될 부분이, 불교의 공정 목적은 하늘로 태어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태어나는데 윤회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로 가면은. 그런데 극락으로 가면은 계속 수행이 이어집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도 공간이 다양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천당들이 가면 도설천 내원까지 들어가기에는 절대로 불교 수행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리적인 차이가 바로 다른 건 무조건 천당을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천당. 구체적으로 천당이, 이게 천당이 제가 개인과 마음처럼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건 얘기를 못 해. 대전의 그 무슨 목사야, 그 목사? 장정동 목사. 그 텔레비 그 전에 자주 나왔잖아요. 자주 나왔죠, 있어요. 그 뻥을 크게 치더라고요. 지 엄마가 들어가셨는데, 자기 엄마가. 엄마가 들어가셨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저, 선녀들이 촤악 밀어가지고 어머니를 탁 모시고 올라가더래. 이건 개똥 같은 데를.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40대를 지내든 뭘 하면 일로한 보살님을 인내, 안내한다 하더니, 안내를. 실질적으로 절대 누가 안내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길을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기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분이 일로함이에요. 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데려가서 저승세대에 가끔 죽으면 끌고 가야 돼. 나는 백으로, 내식으로 빼낼 수 있어요. 저승에 끌려가도. 절대로 저승사자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로 살아야 되겠죠. 도망은 캄캄한 데 갇힙니다. 아주 캄캄한 데 갇혀서 거기서 하나하나 사람을 뒤돌아보기만 해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네 스스로 깨달아. 조조선서가 수유 화상 기신 곳에 이르라. 아마 수유 스님들 같은 것 같아요. 법당에서 주장들 짓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 아마 모습이 좀 그래요. 걷다 가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수유 화상, 이분은 화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선승이 아니고 덕이 높은 학생을 얘기합니다. 보통 화상을 얘기했을 때 화상이 물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조주선수가 대답하였다. 물을 깊이를 가늠하고 있어. 아, 여기서 물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다는 말은 뭘, 어떤 뜻인가요? 물의 깊이. 마음이 수행은 차이. 이 수유 스님을 실은
한번 점검을 해보러 간 거야. 점검을 해 가서 이 조지스님 법당 앞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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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을 수유 스님이 이제 보게 된 거지. 예. 보고서 물은 거지. 지금, 예, 무엇을 하고 계시냐? 물었을 때, 물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다. 물의 깊이는, 예, 바로 여기서 물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겸해서 보면은 바다에 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걸 만약에 퍼낸다면 언젠가는 바다를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수유스님의 근기를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아직 이 스님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만 이제 공부를 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걸 제도를 하려고 모여 있어라고 해요. 수유라는 분을. 왜냐하면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선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여기다 하나 들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상자 한 분이 스승을 열심히 모셔. 근데 스승은 하는 병만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는 이거 뭐 깨닫는 것이니까 깨닫게 출발했는데 어째요? 스승은 한 병만 있고 뭘 길을 일러주는 것도 없어. 그래서 이 상자가 스승을 떠나요. 스승을 떠나서 선방으로 들어가. 그 대동도 주변에 열심히 정리하고 눈을 학철대우라고 들어와. 학철대우로 왔어. 저를 왔어요. 스승 있는 곳으로. 여전히 스승은 항상 책만 보고 있어. 야구는 스승이 목욕을 하면서 물 좀 좀 목욕을 하겠다고 물 좀 이제 대원을 해. 물을 이제 그 상자가 이제 대워놓고서 물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와서 그 목통, 나무로 만든 목통에 들어가서 한참 있더니 상자를 불러서 예, 예 좀 때 좀 등 준비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등짝을 내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짝을 하고 후시면서 법당은 좋은데 영혼이 없구나. 쓸데없는 소리를 한 마리 툭 던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승이 등짝하고 내리치면서 법당은 튼튼한데 영혼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법당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부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가 아직도 영혼이 없구나. 경관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 눈을 못 뜬 상태로 스승이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든 이상한 짓을 한다고 이제 스승이 혼자 생각하는 이상해졌다고. 어디 가서 어려 있다 오더니 이미 좀 이상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느 날 그 스승이 또 그 창문 있는 데서 계속 책상에 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자가 아 이제는 이제 안 되겠구나. 저 스승을 내가 제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그 마실 걸 준비를 해서 그 스님방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창문을 약간 이렇게 열어놨던 것 같아. 그 틈을 열어놓은 틈을 통해서 버려버려 들어갔어요. 버려만 들어왔는데 이미 또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계속 자기가 여러분들 나오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미 계속 창문만 밟는다고 내려치는 거예요. 나가겠다고. 그걸 빗대서 저 벌도 들어온 데는 분명히 있는데 나갈 때를 모르는구나. 그게 스승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해서. 순간적으로 그 스승이 어? 너 어디 가서 뭘 배워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근데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예전자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온 데는 식당이 있는데 나갈지를 모른다고.
출가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게 해서 출가를 했는데, 어디 깨닫는 길을 못 갔나 얘기지. 깨닫는 그 길을 못 갔나 얘기지. 그러니까, 아, 처음 생각이 드니까 스승님 무릎이 딱 꿇어요. 아, 이분은 떴구나. 나를 제도해야 된다. 이 불법에서는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는 게 없어요. 제자가 먼저 눈을 뜨면은 스승이 가슴을 쳐내야 돼요. 스승이. 예, 네, 불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꾸로 쳐내요. 그 전에 통도사에 그때 월화스님, 존경을 하셨잖아요. 월화스님이. 근데 지금 그 성자가 누구야? 구룡사 주제였던 선생님. 구룡사 주제였던 분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정이? 그 정우 스님. 정우. 그 정우 스님이 어쨌든 저 눈을 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법상회를 이렇게 저 월화스님을 모셨잖아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시더니 그 정우 스님이 이제 앉아있던 데 향해서 저를 세관하는 거예요. 법상회를 모십니다. 직접. 저를 세관하고서 그 법당을 모시고 법문을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그 월화스님의 그릇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에. 만약에 상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스승이라는 상이 있다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그런 행위 못 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상자를 키워놨잖아요. 법장까지 모셨으니까. 직접 그 상자한테 절을 하면서 법을 청했잖아요. 그럼 당신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게, 그, 실제로 그 중국의 덕산 스님, 그 덕산 스님이 원래 이분도 학승이었습니다. 금강경 대가발이었던 분인데, 예, 용담 스님을 친절로 갔다가 용담 스님을 저한테 확철대우를 합니다. 확철대우를 한 다음에, 예, 바로 벽산 스님 법력이 금강경을 통달해 놨으니까, 막힘이 없는 거죠. 이 강의에서도. 근데 이 어른이 나중에 치맥병이 와요. 치맥병이 오는 거 자기가 똥을 싼 걸 벽에다가 싹 하네. 싹. 예, 보배한다고. 아. 상자들이 막 냄새 나는 것 같아서 가보면 똥을 싼 걸 별반이. 아, 스님 내일 뭐 하셨는데? 이 벽이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도배한다고. 아, 미치는 거지. 근데 그게 반반 니면은 그 똥치라는 걸 빛이 난대. 광채가 난대. 광채가 났답니다. 대단한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선 초기에 여러분 진묵 스님 많이 들으시잖아요. 진묵 스님. 이 진묵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쇼자 스님이라는 게 알려지긴 했는데, 이 스님은 글씨를 이렇게 신도들이 와서, 그게 옛날에는 그게 지금에 말하면은 부적 대용입니다. 그게요. 글씨를 써주는 게 부적 대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범서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하기 전까지는 스님들이 한문 공부를 기념만 했어요. 범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 강원에서. 옛날 스님들은 한문 실력이 다 좋았어요. 요 근래 우리가 출가하면서는 그렇게 한문을, 그때 당시에는 저 스님들이 일반 지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미 지식 수준이. 근데 사실은 일반 지식이 있다 해도 한문은 또 전부야. 한문을 전공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강원에서 한문을 가르쳐도 이해를 대부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문 공부를 내가 출가할 당시에도 한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문 공부 자체를. 근데 저도 한문 공부는 좀 했는데 한문 자체를 해석을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영어하고 한문하고 이게 해석하는 게 똑같아요. 어순 자체가 똑같아. 예, 한문하고 영어하고 어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중국 사람이 가장 빨리 잘한답니다. 제일 못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은 그 어순이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쭉 나가잖아요. 쭉쭉쭉.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어 잘할 것 같이 쉽다고 그래요. 어순이 똑같으니까. 뭐, 영자는 뭐, 학교 갔다.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 말이 듣는데, 일본도 그래요. 근데 영어는 거꾸로, 거꾸로 듣잖아요. 거꾸로. 주소 같은 것도 거꾸로예요. 거꾸로. 물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어요. 이곳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방울 걷는데 무슨 깊이를 가늠한다 말씀이십니까? 그러다 조조선전 주장들을 짚고 나 그냥 나 아이도 모른다 이거. 그러면은 아무 말씀을 하고 이 사람 이 조조선님께 갔어. 그러면 이 유수님은 수유수님은 어떻게 생각 어떤 생각이 들까? 왜 나갔을까? 왜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갔을까? 하도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그러면은, 예, 조조 스님이, 이? 한 방울 물이 나지 않는데 무슨 깊이를 가늠한다는 말씀이니까, 조조 스님은 주장될 거냐, 가버렸다, 이거. 그러면은, 이 수유 스님은 어떻게 답을 했으면은 조조 스님이 안 갔을까? 어떻게 답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아, 알아야 공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조 스님이 워낙 120세까지 살다 보니까 이런 공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다 그 자기 제자들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한 방편들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학문적으로 절대로 이건 설명 못 하는 거예요. 해충국사. 시천의 대의 삼장이 서울에 와서, 여기 삼장은 경률론, 통달하는 분을 삼장이라고 해요. 서울에 와서 나는 타신통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이게 학문적으로 기본 문제인데요. 근데 자기는 타신통을 얻었다. 나도 어떤 데는 가끔, 야, 이거, 타신통이 이게 뭐 좀 열려야지, 상대에 대해서 뭐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잖아요, 미리.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지식들은 이게 근기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대에 대한 근기를. 그래서 근기를 볼 줄 알아야지 그 사람에 맞는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지식이라 얘기를 하는 문제지. 그래서 근데 한국에는 이런 상대의 마음을, 금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유일하게 청하스님은 참 놀라운 부분을 알았어요. 가서 질문을 하는 먼저 딱 거기다 답을 했대요. 답을. 질문을 하면?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답을 먼저 톡 하려고 하면은. 예. 상대가. 지금 대동원님은 청하스님이 워낙, 예, 몸이 저 약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러면은 치료를 들어가잖아요?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 난 내가 스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요.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다. 한마디 묻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해? 치료해 줄라. 아, 지금 예. 하고 있다고. 그니까, 그 청하스님은 본인 스스로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신도분들이, 그 청주에 그 산남, 저기, 삼자매가, 청하스님을 지극적으로 뒷받침 못할 일이 있었어요. 청하스님. 그러니까 그 스님이 몸이 허약한 곳에다가 냉기를, 여행기를 놔두고 그랬어. 근데 일반인들 누가 가서 뭘 캐려고 그러면 가서 먼저 알아요. 알고 툭! 내 스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해변사를 떠나려고 그래 간 거지. 떠나려고.
문제를 떠나려고 갔는데 하는 말이 스님은 떠날 때가 안 됐습니다. 떠날 때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툭 던져놓으니까 한 번 있는 거예요. 더 이상에. 그 연가를 문 밖으로 이렇게 할 때요, 막상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데요, 허공에 대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지인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관육할 때는 하는 의식도 있어요. 아 의식이 그런가요? 예, 의식인데 글쎄 그 전에도 분명히 그랬대요. 저번을 했는데도 계속 그 뭔가 해암 스님이 존경하셨던 해암 스님. 저기 네. 저 해인사에 그 맞은편에 있었던 스님이 존경하실 때 그 봉원사에 강남구 쪽에 있으니까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천도제를 하는데 정명법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서 이게 지금 사실 그렇게 너무 쉽게 말씀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주장대로 한 번 칠 때마다 100명씩 천도가 된다고 봐요. 덩덩덩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실질적으로 영가 세제라는 것은 집착이 뭉쳐있는 건데 집착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주장대로 친다고 그냥 이렇게 천도가 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내가 영가 세제를 상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개인 영계들, 영가들 속에 영가가 떠들었고, 영가가 떠들었고, 막 한 명에 보통 20, 30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 한 번 소리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속에 전부 집착하기는 거예요, 집착을.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좀, 저는 안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개개인들은 맺힌 게 다 있거든요. 맺힌 것들. 근데 그 맺힌 것들을 이렇게 풀어놔야지.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배가 고파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아니면 여기 불교대 올 때 집에서 말하다 보면 대면 막 끝내자. 이래 여기 앉아있어 봐요. 아무리 여기서 무슨 얘기인데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끝내자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끝내자. 그게 귀에서 이 한쪽 머리 구석에는 잘 잡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어떤 얘기라도 귀에 안 들어간다는 거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양반이 나름대로 타신통이 열렸다고 떠들었어. 선장을 통달한다는 얘기, 경률론을 통달한다는 얘기. 그래서 해천국사가 그러자 숙종 황제가 중국입니다. 황제가 해천국사에게 대의선장을 지금 시험해주고 그걸 청했다. 저님이 저기 타신통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국사장, 국사 스승을 모시고 저 나를 황제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니까 저 사람도 한번 저 점검을 좀 해보라고 말이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사가 대의상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타신통을 얻었소. 그러니까 대의상장을, 상장은 답하였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얻었다 해도 얻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타신이라는 것은 경계에 조금 더 끄달려가지고는 안 돼요. 경제. 지금 제가 그 비밀 상담을 할 때, 황보살님을 친해를 통해 하잖아요. 근데 황보살님은 상대의 마음을 다 이겨버려요. 황보살님은. 근데 황보살님은 상대의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나도 영가는 다 보는데 그 영가하고 이렇게 하나가 매치가 안 돼.
아직 내 마음 중에서는 영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린 것 같아. 스스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이 생기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타신들이 확실히 열린 사람들은 더 이상의 하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다 그건 자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타신동을 얻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감히 말씀드렸는데 나는 타신동을 얻었습니다. 얻었다는 말 틀렸잖아요. 뭘 얻어? 본래 잘 들어간 거지. 그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하상께서는 한나라의 스승이신데 어찌하여 서천으로 가셔서 뱃놀이를 구경하고 계십니까? 자, 이 해층국사가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있는지 맞춰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서천은 서천은 인도입니다. 인도? 중국에서는 서천 인도에. 인도에 가셔서 뱃놀이를 구경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 차원에서는 내 마음이 어디 있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서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내 마음은 하나야. 근데 이것은 알기 이미 애초국자가 아는 부분이야. 그냥 내 본래의 내 마음을 어디 있는가를 뭐라고 하니까 서천에 가서 뱃놀이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천이 됐든 미국이 됐든 내 마음 아닌 게 없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해충 국사가 국사를 한참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다시 또 물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하상께서는 한나라의 스승이신데 어째요? 천지를 나가시어 원숭이 희롱하는 것을 구경하고 계십니까? 국사가 세 번째로 질문을 하자 삼장은 거처를 알지 못하였다. 두 번째도 역시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니까 어떤 표현을 해도 답이 되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국사가 세 번째 질문을 하자 삼장은 거처를 알지 못하여 국사가 대의 삼장을 부지셨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세 번째 질문은 다시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걸 다시 또 물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중. 마음을 집중하고 딱 있었던 거예요. 산내에 있었던 거예요. 산내에 있으니까 어떤 대답을 요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또 했다가 혼나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체면을 우리가 하더라도 예, 1차적으로 항구사님을 통해서 몸에 드는 걸 다 보라고 해요. 보라고. 보라고 움직이는 건 다 보이는 거예요. 영가들이 마음에 조금 움직이잖아요.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요. 나는 이제 안 보인다고 그러죠. 안 보인다고 다시 내가 관을 들어갑니다. 관을 들어가면은 거기에 숨어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요. 이게 이 영가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 보살 눈에는 못 보는 거죠. 피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똑같은 그런 집중각 하고 있으면은 그 상대 쪽에서 반응이 약간 생기는 거예요. 반응이. 숨었던 것이. 그러면 거기서 온참이 다시 또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한 번을 보는 데까지만 해다 보는가 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을 본다면 다시는 관을 들어가면 엄청나게 나와요. 예. 네. 숨어있는 존재들이. 그걸 다 빠져나오면 변화가 확 생겨요. 그래서 숫자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보통 막 한 분을 하게 되면 50, 60명, 어떤 120명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40대 같은 거 지낼 때도 영가 그냥
불러서 연불해서 그냥 이렇게 보냈던 것이 나중에 다시 나와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가는 뭔가 아직도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으면은 영가 쪽에 영가 드럼을 다 꺼져버려서 아주 편한 상태를 만들어 놓거든요. 오늘도 이용화 씨가 내가 꿈에 보인다니까 안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보고 싶은데 안 보인대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상담한 분들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편안하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별도로 천도를 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천도들 그냥 다 그냥 싹싹 보내는 거예요. 조금 내가 사기성 꿈 있으면은 막 우리가 배울 때 원래 그 원장이 그걸 가르쳤어. 스님들 사자 운영하고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 천도제면 좋다고 그렇게 일러준 게 배울 때 그렇게 일러주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먹히는 이유가 내가 힘들어도 못해요. 100명씩 나와봐. 그거 추구하려면 내가 쓰러져. 내가 쓰러져서 못해.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하자 삼장은 거쳐지 못했다. 그러니까 삼매경제에 있으니까 마음 자격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국사가 대의 삼장을 꾸짖었다. 이 들려오이 호랑아, 훌륭아. 여기서 훌륭아라는 말은 뭘로 돼? 여기에 빙의가 된 겁니다. 이 무당 같은 그런 분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 해천국사라는 걸 알았던 거죠. 가끔은 그 타신통을 그 전에 법능 스님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데려갔던 보살이 있었어요. 그 보살이 신도들한테는 자기는 타신통이 열렸다 이렇게 속였어. 예. 그 아는 소리를 잘한 거지. 아는 소리를. 그 다른 분들은 그래도 전부 다 수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도와도 분위기를 아는 거지. 근데 사실은 무당이 드러냈던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 경우입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러니까 해천국사가 이 들려오이 훌륭아. 훌륭아. 타신통이 어디에 있는가. 타신통이. 대의상장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